오, 이거 이거 진짜. 우리 나온 거예요? 저는 4번 4번. 그렇구나. 와 빌리지. 와 빌리지. 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일단 뭐 아프리카에 대해서 저희가 아는 것들이 이제 저는 많이 공부했지만 이 친구들한테는 사실 제가 공부를 막 하지 마라, 일단은 와서 느껴봐라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프리카에 대해서 좀 이제 퀴즈를 좀낼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참고로 여기는 점수제를 조금 도입을 해가지고 꼴등한 사람, 아 괴식핀볼, 아 괴식을 하는 걸로.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분유? 분유가 뭐죠? 죄송한데 이게 비유인가요 진짜인가요? 그거 아 어떻게 진짜 비뉴를 먹는 거 아니야? 비뉴 비유를 나이 쳐먹고 씨 와가리 아니 히토미가요? 나는 단어를 표현하는 아프리카 단어가 과연 뭘까요? 저요 계란후라이 땡 누주님 별풍선 100개 김은별이요 씨발 아 민간에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나오죠? 세 글자고요. 우리가 팬덤 이름을 정할 때 무슨 단 하지 않습니까? 은별! 절벽단! 어! 양갱! 납작단! 어! 정답입니다! 어! 아! 어, 내가 평생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제 들을 거야. 자, 이번엔 순발력 게임입니다. 쉽게 쉽게 갈 거기 때문에 빠르게 하셔야 됩니다. 1414! 원어버! 식사 식사! 밥 먹으라고! 아... 그럼 1415. 좋아요. 먹지 말라고. 식사 싫어. 요거는 그러면 보너스 문제 2점짜리 가겠습니다. 주관식. 만약에 아프리카 문화상 식사 싫을 때 먹으면 안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실수로 먹어 버렸다. 네. 그럼 보통 어떻게 진행되는지? 은별! 은퇴. 무슨 아니에요? 나 뭐냐? 미미짱. 어? 밥상 치워. 너무 가볍지. 아, 그래? 은별! 네? 24시간 방송. 어? 맞아요? 어. 어? 와. 어떻게 알았어? 뭔 뭔가 그럴 것 같았어. 오, 맞습니다. 보통 실수를 하면 은퇴를 하진 않고 24시간 방송을 와, 합니다. 와, 숟가락 한번 잘못 떠가지고. 자, 그러면은 조금 난이도 있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프리카에는 자음을 통한 단어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중 네 글자입니다. 시옷, 시옷, 비읍, 리을. 원어구, 센스 봐라. 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단어. 아프리카는 공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문장을 줄여서 세 글자로 만들어서 말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 단어는 어떻게 세 글자로 이루어져 있는가요? 은별 500공. 어, 양갱 방송공. 죄송한데 그래도 첫 방송인데 자꾸 멍청한 티를 좀 덜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공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힌트를 드릴게요. 너 죽게 되더라도 아, 양갱 양갱 공수죽. 오! 맞습니다. 공지는 쓰고 죽어라. 아, 그래 그 정도로 중요해요? 공지가? 엄청 중요합니다. 아, 근데 이제 저희 트위치 내에서는 공수죽이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파리파 쓰레기 죽일까? 아, 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2점짜리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본인이 아는 걸 먼저 손들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 채팅창에 인정을 해주면은 그게 답이 됩니다. 아, 채팅. 아프리카는 공수죽을 제외하고 아프리카만의 트위치랑 다른 문화는 뭐가 있을까요? 미자 시청자들 메모 순위가 올라. 취소. 다음. 양갱 뭔가 크루 활동이 좀 많아요. 근데 그게 아프리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른 플랫폼은 그게 많이 없잖아요. 채팅창은 인정입니다. 저요 미자 은별이가 여기선 이뻐요. 그것은 문화가 아닙니다. 왜 문화잖아요. 아 인정이에요? 그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와 유소나님 별풍선 1,400개. 와. 아유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따가 한번 정말 죄송한 부분에서 언급을 드리긴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힌트들이 사실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지금 보고 배운 거 딱히 없습니까? 야 저요. 그 금액마다 이름 있다. 1,400개. 인정하겠습니다. 아. 시그니처라고 해요. 아. 방금 양기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잊으라 하십니까? 근데 방금 양갱이가 아닌 은별이가 노래를 했을 시 채팅창에 올라올 수 있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원어구! 아, 은별 뭐죠? 나라! 양갱! 과해!
아닙니다. 원웅우. 마라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나가. 아 틀렸습니다. 아 양갱. 양갱부터. 건강만 하자. 아 맞습니다. 와 진짜? 건강만 하자. 보이죠? 아, 진짜로? 건강 건강. 뭔가 잘 못하는데 노력하는 거 보면 사람들이 건강만 하자. 자 1점짜리 하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어떤 표현인지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요. 저 위장. 네. 꼰대. 짱입니다. 은별 병신. 미비짱 못다. 스스로를 비하한 건가요? 아니면 아, 답을 말하는 거예요? 아, 답이었는... 원우구 노잼스러운 풍이 왔을 때 넘어갈 때? 아 맞습니다. 이쪽이. 어, 분위기가 착 났을 때 약간 아 그래요. 이런 느낌이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2부로 넘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 명씩 가볍게 뭐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은별이부터 나오겠습니다. 김은별 씨. 땡. 은별이가 어쨌든 역캠으로서 자리를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은별 본인이 이제 스스로 야망도 가지고 그렇죠. 열심히 안 할 거예요? 열심히 해야죠. 엄청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게 역캠이 됐든 뭐가 됐든. 그렇다면은 은별 씨는 지금 보이는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만큼은 내가 역캠력을 이길 수 있다. 포부를 보여줘야 하는 거. 맞습니다. 자, 나는 섹시 역캠으로서 이 사람들을 이길 수 있다. 아, 딱 시원하게 골라, 은별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역캠의 종류는 섹시도 있지만 은별이는 섹시 은별이가 섹시과는 아닐 수도 있어. 그렇죠. 계열이 청순과로 가겠습니다. 네 공박 그 정도면 인정. 고르라고요? 애매합니까? 이번에는 그러면은 조금 상큼? 이쪽에서는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오케이. 여기서는 약간 문제의 형식을 바꾸도록 할게요. 이길 수 있다 그러면 바로 이분 이깁니다 하면 그대로 점수 얻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못 이기겠다 패스 하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오케이 패스! 패스! 패스? 진짜? 뭐해? 우리 엄마요. 제 기준 상큼하고 귀여우신 아, 분이기 때문에 뭐 하시는 거야? 뭐 하시는 거야? 지금 뭐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이길 수 있으면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면 아, 맞지. 돼요. 엄마가 상처 좀 받고 말겠지. 패스! 이 사람 이길게. 양갱 씨도 모든 썰을 다 풀 자신 있습니까? 네! 이미 방송에서 여러 번 풀렸던 썰도 상관이 없겠죠? 그러면은 그것만 빼주세요. 전남친 썰. 아 벤츠 썰이요? 그것만 빼주세요. 벤츠 썰이 당연히 상징적이기 때문에 들어간 있어요. 딴 거 고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쵸.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짝사랑하던 인플루언서랑 잘 안 된 썰 그게 누군지도 공개합니다. 아 과거 살찐 모습 사진 공개하면서 썰 풀기. 어 그 다음에 벤츠 썰은 벤츠 썰. 4번 원우한테 고백했다 차인 썰. 날도 안... 아니 이거 썰을 풀기 전까지 잠깐! 문제지. 어차피 유튜브에 편집본이 올라가서 오피셜로 올라갈 겁니다. 4번 고르시면 돼요. 괜찮게요. 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고르네. 자 원호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들도 지금 오늘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트위치에서 방송할 때는 합방할 때 거의 사이드킥으로서 감초를 엄청 잘합니다. 사이드를 잘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크루 수장한테 보좌를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와빌리지라는 소속감에 대해서 혹시 막 기분이 나쁘거나 짜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아 예,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어 아니죠. 자부심이 있죠. 그렇다면은 지금 보이는 질문 중에 와빌리지가 여기는 뛰어넘을 수 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복이 더 없나요? 아니 네 개입니다. 아니 아까 은별이는 복이 12개까지 떴는데 아 네 개입니다. 추니까 추는 많이 해봤자 루즈지. 아 그치 재미 네. 아 예 네. 네. 날아갈까요 그냥? 대답할 수 있습니까? 대답하겠습니다. 어 대답한다고요? 네. 아 몰라 어느 개인적인 말이야. 저는 아 저희는 관련 없습니다. 어, 저도 진짜 관련 없어요. 프레임에서 네. 빼주세요. 저는 4번. 이유라도 한번 설명을 좀 그럼. 아, 제 속뜻은요. 은별이랑 이주가 지금 폼이 좋으니까 코스피가 좋다 보니까. 어 그들의 코스피가 고세고 빛찬 뭐 주르르 다 뛰어넘고 막. 오늘만은 거기까지. 마인에 다 뛰어넘고 막. 오늘만은 다 뛰어넘고 막.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전 점수 포기하겠습니다. 어떻게 비비니까. 죄송한데. 죄송한데. 민심도 잃고 점수도 잃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다음 질문으로 민심 회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네. 아. 오 이거 진짜 우리 나온 거예요? 저는 4번 4번
그렇구나. 와 빌리지. 와 빌리지.